창세기는 그 BC 1400년에서 1500년 가까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3400년 또는 3500년 전에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만약에 이 창세기를 그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나. 왜냐하면 이 창세기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의 그 근원을 성경에서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의 문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12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이 시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걸려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말이고 기쁜 말이고 충격적인 말이고 감격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기에서 많은 종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너의 신적인 세계를 찾아내라. 그래서 그것을 놓고 명상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나의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내게. 그 무한함이란 얘기 뭐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즉 신의 영역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다 내가 다 해결하지? 인간은요, 해결할 것 같지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잖아요. 작은 습관 하나도 우리가 노력해서 바꾸지 못할 만큼 때로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내 감정 하나가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최고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문제가 있겠어요?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엄청난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이 생각한 겁니다. 이게 왜 안 될까? 그래, 내가 한번 노력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되지 않겠나.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모으면, 그것을 많이 가지면 어떤 어마어마한 경지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결과가 뭐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라. 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나쁜 것을 계속 계획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악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한계를 넘었을 것이다. 멋지는 얘기죠.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있어요. 하면 된다, 하자, 할 수 있다. 그거 굉장히 그거 매력적인 말인데 안 됩니다. 그게 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 안 돼요. 인간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이것을 속여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인간이 또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많은 성공을 하고 힘을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신의 수준에까지 도달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를 수 없거든요. 이것은 모든 인간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함정이냐?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나 유혹적이에요. 그래서 빠져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말에 현혹되느냐? 매력적이어서.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한순간 완전히 절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하지? 아니, 저렇게 돈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왜 저렇게 자살할까? 이해 안 되죠. 성경을 봐야 이해돼요. 그들은 한계를 넘었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 사단의 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점술, 우상 그리고 그 무속의 현장을 갔느냐. 왜 갔을까요? 그거는 잘 봐야 됩니다. 아, 바울이 그냥 점쟁이 찾아갔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요, 이 문화, 우상 문화라는 것은 거의 모든 세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영향을 안 받는 나라가 있나요? 우상 문화 없는 데 있나요? 인류의 문화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 문화예요. 그것이 전통 문화니 무슨 뭐 풍수비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우상 문화입니다. 거대한 우상을 만들고 거대한 신전을 세워놓으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버려요. 건물이 사람을 지배한다니까요. 큰 어떤 형상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신기한 게 인간이 만들어놓고 그 앞에 굴복해요. 이게 묘한 겁니다. 왜 만들어놓고, 자기가 만들어놓고 왜 자기가 거기에 굴복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물리적인 세계만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그 물리적인 물건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큰 거대한 물건을 보면요, 인간의 심리가 제압당한다니까요. 묘하게 제압당합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을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조용히 조용히 사람들을 딱 가둬두는 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고 또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틀입니다. 사단이 만든 틀. 근데 이 틀은요, 오랜 세월을 가지고 그것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게 잘 몰라요. 그걸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이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아유, 이런 시대에 그런 걸 믿냐고 그러고 본인은 점쟁이 말을 확 빠져들어요. 너무 웃기는 말이, 말씀은 거부하면서 그 무식한 점쟁이의 말은 완전히 거기에 한번 말 들으면 확 잡혀버려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이 그냥 무당 말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당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현장을 완전히 사단화시키고 있다. 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지금은요, 전 세계를 보면은 사상우상, 그리고 종교우상, 물질우상, 다양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행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인간이 불행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화라는 건요, 이게 그것을 압도할 만한 가치 있는 비밀을 알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해요. 문화는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해, 두 해 스며든 게 아니에요. 몇백 년, 몇천 년을 통해 스며들기 때문에 뼛속까지 흐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의외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여기에서 별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사회 제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요, 그 종교에 반대되는 행동 조금만 해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썼다가 벗기만 해도 죽이는 데도 있어요. 다 가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와 우상이 결합되어버리면 인간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사단의 올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삶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파고드느냐?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공포를 파고들고.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이 그것이 마치 어마어마한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오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예측합니다. 어떻게 해요? 최악의 상태로.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로 파생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이미 압도당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갈 때 가나안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라합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오는 소리만 듣고도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와서 자기들 도와줄지도 모르고 또 자기들 설사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오지도 않은 문제인데 장악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두려움과 공포를 피하지 못해요. 항시 달고 살아요.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렵죠? 그러면 아,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약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 이러다 병들어 죽는 거 아닌가?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요, 미리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담낭이 녹아요. 그러니까 발에 힘이 빠져. 일단 여러분 딱 공포감이 잡혀버리면 힘이 빠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의욕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무기력해진 거예요. 운명의 나를 맡겨버려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치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요, 문제가 축복일 수도 있고, 갈등은 나를 갱신시키는 사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느 군인이 제대를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사채를 썼대요. 얼마 썼냐? 500만 원. 제대할 때 보니까 이게 불어가지고 한 3천만 원 된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전문대도 나오고요, 건강해요. 사람이 괜찮고. 근데 어떻게 사로잡혔냐? 아, 그 500만 원을 지고 아마 갚지 못하고 군대로 피신했었나 봐. 그래서 숨었는데 숨은 동안에 돈은 계속 부른 거지, 이자는. 그 제대하고 보니까 고스란히 자기한테 그 통지가 날라온 거예요. 얼마 있다 이 청년이 자살했어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 자기가 그걸 갱신, 그걸 붙잡고 갱신해서 도전하고 그랬으면 그거 갚는 게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생각이 되어버렸으니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3천만 원을 못 갚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거예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렇게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온몸이 기력이 없고 나도 모르게 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죠?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불안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걱정 없는 사람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사는 동안에 내 주변에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삼성 이건희 씨 아니 그 이재용 씨 만나서 물어보세요. 당신 걱정 없냐고.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데. 말할 겁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나 보통 걱정이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왜? 그 기업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하나도 지금 사업이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거기에 나오는 마이너스 되는 그 손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일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걱정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사단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 파고 들어가요. 어떻게요? 상상한 것보다 크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붕괴되는 겁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집니까?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뚫고 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깨지는 거예요. 개인이 왜 무너집니까? 두려움에 빠지니까요.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답 없이 헤매던 삶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대물림돼 버립니다. 왜냐? 그 자녀도 똑같은 인간이거든. 그 자녀 역시도 한계가 있거든. 나보다 다른 환경이 조금 다 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계는 명확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노력으로 끊을 수 있겠는가? 끊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인간에게 다가온 재앙을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는 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줬기 때문에 그 답을 언약으로 잡으려고 우리는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최고의 축복으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말 그리스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는요, 우리를 무시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을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 내가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냐고. 그거는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정확히 보면 한 가지가 나와요. 나는 한계가 많다는 걸. 나는 나에게 인생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와요. 그것도 답입니다. 답을 정확히 알아야, 아니,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답이 나오지. 문제를 틀리게 보는데 답이 나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정확히 봐야 돼요.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인간의 그 한계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나중에 어디요? 성령이 잉태하여, 그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요셉이라는 어떤 인간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잉태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완벽한 능력을 지닌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적 문제, 인간의 한계를 안 사람만 이 말을 볼 때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이런 뜻이었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동안에 성경 창세기를 그래도 제법 많이 읽었거든요. 또 군에 있을 때도 읽었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아,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 뱀을 짓밟는 어떤 사람이 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뱀이란 말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세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은요, 사단을 설명하고자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참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죄,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속는 순간 인간은 근원적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오리지널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죄예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형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대속의 현장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냐?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는 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죄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끝내는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 그러네요. 왕이 뭐죠?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왕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우리를 지킨단 말이죠? 사단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삶을 지킨다는 게 왕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희한하게 사단을 안 믿더라고요. 그 사단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무서워하는데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힘이 없으면 무서운 존재지만 사단을 이길 능력이 있으면 그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해결책이고 대비책이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무섭지만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건 무섭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사단을 멸할 힘과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늘 갖다 걸어도 안 무서워하고 십자가 들고 막 이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건 다 상상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만 굴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이 얘기는 뭐죠? 사단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틈을 공격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무서워하게 하고요. 그래서 사단은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무서워하는 영. 그래서 여러분, 작은 문제, 사건, 뭐가 조금 무섭다 그러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고 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그 시편 23편을 썼던 배경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쓴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만족한다. 뭐가요? 어떤 공격, 어떤 문제가 난 두렵지 않아요. 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신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사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문제는 계속 오는데. 아, 괜찮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간 거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었어요. 그게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산 게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권력자들을 만나는 최고의 지름길이었다니까요. 그가 감옥에 간 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치가들을 만나는 최고의 현장이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는 것만 보니까 이게 문제인가 보다 하지 멀리 봐보세요. 그것은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왜냐?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모든 전략과 공격을 다 깨뜨릴 힘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죠? 그게 그리스도야. 그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를 만지지 못한다고? 성도를 만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 선지자의 지금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안내자입니다. 앞서가면서 길을 제시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를 큰 선지자다 그런 거다. 선지자 앞서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셨다. 왜 참 선지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이 육안은 밝은데 영안은 어둡습니다. 신기하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영안은 엄청 밝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러잖아요. 내가 벗었구나. 부끄러워라. 영안은 막 어두워가지고 내가 지금 죄 졌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면서 육안은 밝아져가지고요. 남의 허물, 형제의 눈에 있는 허물은 엄청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남의 형제, 티끌도 잘도 보는구나. 잘 보입니다. 육안이 잘 발달해가지고. 영안은 엄청 어두워가지고요.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축복은 죽어도 안 보여. 오네시모는 도둑놈이었고 도맹자의 노예였는데 그에게 계획하실 하나님의 계획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누구만 봤어요? 영안이 밝아졌던 바울만 봤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요, 육안은 발달해서 남의 허물과 약점은 엄청 잘 보는데 하나님의 영적 계획은 죽어도 안 보이는 거라. 이게 누구한테도 어둡냐? 자기를 보는 눈도 어두워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난 죽어도 안 돼. 이거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그건 죽어도 안 보이네. 그래서 절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안내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서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온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대.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대요. 그럼 이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만든 상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식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나를 만나는 길이 있다고.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갑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럼 너희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심장입니까? 콩팥입니까? 위장입니까? 대장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영적 논리적으로 져 있는데 이걸 보는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았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것은요, 하늘의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점 쳐서 합니까? 뭐 별자리를 보고 합니까?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없느니라. 성령만이.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것.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봐요.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윤리 도덕적인 건 잘 보이는데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는 잘 안 보이거든. 그런데 그것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우리에게 세세뭉토록 있을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은 구약이 뭡니까?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에요.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 뭐죠? 오래전에 예언된 거예요. 어떤 예언이에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신약은요, 그분이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뭘 예언했나요? 오래전에 너희의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 이거를 오래전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래요?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오래전에 약속한 겁니다. 미가서에 보면요, 에브라다마 그곳에서 너희를 위한 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니 다 예언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 예언된 이야기고 예언에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모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됐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으며 그는 죽어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니라.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시편 16편 10절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이사야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승천에 대한 예언. 주님의 재림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게 있어요. 뭘 체험해야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요,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좀 내가 속는 거예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늘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어디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런 말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지지만 또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신성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 그분은 우리의 참 중보자다.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인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를 만나게 할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정말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중보자시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할 뿐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뿐이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날마다 고백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또 하나 우리가 날마다 증거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이 뭔지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거 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러 나라들 이렇게 선교하러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뭐 코로나 이 팬데믹이 다시 좀 잠잠해지면 다시 또 그 사역의 현장으로 또 갈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본 게 뭐냐면 러시아의 많은 성당을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성당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거기서 오래전에 전달된 문화를 보면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된 적이 없구나. 다 마리아 숭배예요. 그리고 다 성인 숭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성인들, 그 연약한 인간을 놓고 그들을 숭배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 아,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구나. 유럽을 가봐서 필리핀 갔어요. 똑같습니다. 필리핀 갔더니 모든 지프차 뒤에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써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뒤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썼는데 예수 믿냐 했더니 안 믿는데. 근데 저거 왜 그랬더니 저거 하고 다니면 행운이 붙는데요. 완전 부적이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붙이고 다니는데 부적이에요. 뭐하고 똑같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믿지 않는데 차 뒤에다가 물고기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거울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다니면 재앙을 막아준다나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부적입니까? 신앙도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목다 걸고 다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 성경책을 또 싣고 다니더라고. 이게 또 사고를 막는다. 내가 그래서 이 성경책 때문에 당신 참 위험하다. 성경책에 사고 때 탁 날라와서 머리 쳐보세요. 갔더니나 두껍기도 하고. 큰일 납니다, 그거. 이게 더 무서운 무기가 된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배우자 하면 잠이 잘 온대요. 불명증 치유약이라는 거야. 참. 이게 무슨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뭘 증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사실은 이 땅에 정확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초대교회 이외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때 루터가 그렇게 외쳤지만 다 또 변질됐어요. 이 시대의 재앙은 어디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문화를 타고 우상이 돌아 있고요. 지금은 더 우상 숭배 더 많이 합니다. 미국인이라고 뭐 선진국은 안 합니까? 더 합니다. 지금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교가 더 왕성하게 좀 확산되는 데가 유럽과 미국이라고. 우상 숭배는 더 많이 해요. 그렇게 합리적일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국회의원들 선거철 되면 다 무당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답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유일한 답이 있다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시대에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안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라니까요. 창세전에 숨겨놨던 그 복음을 알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비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아, 저는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응답을 원하는데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갑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최고의 축복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미션을 받았어요. 순례자의 미션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살리는 자의 여정을 가는 축복자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나요? 왜 이런 권세를 주셨나요? 흑암에게 잡혀있는 이들을 가서 살리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여 기이한 빛을 전할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은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주님이 그럽니다. 이제 너희의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걸 40일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나타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이 우리에게요 2, 3, 7, 5천 종족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많은 나라에 5천 종족이나 되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미션, 성도에게 준 마지막 부탁,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최고의 응답자로 최고의 축복자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그 놀라운 영적 비밀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겪는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